안녕하세요. 예수의 비전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. 전건 목사가요, 신도들 상대로 1조 건축헌금 모금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. 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실제로 전광 목사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조를 어떻게 거둬들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했잖아요. 한 사람당 1,000만 원씩 10만 명이 하면 되는데, 1,000만 원을 한 번에 할수 없으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 해서 3년간을 하면은 1,000만 원 되고, 그렇게 10만 명이 하면은 1조가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냈었거든요. 그 관련 영상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주에도요, 여기 지금 건축원금 말이야. 지금 건축원금을 작정을 얼마나 했냐, 궁금해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, 내가 1차적으로 발표할게요. 1,000억이 넘었어. 와. 1,000억이 넘었고, 또 하나는 뭐냐면, 어떤 뭐 기업인이 탄압받을까봐 발표를, 이러면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. 어차피 자기 인생 다 살았고, 이제 한 나라 갈때 됐는데, 이거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니까, 5분의 3. 5분의 3은 세금으로 내야 된대.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교회에다가 5,000억을 내겠다. 5,000억을 내겠다는데, 5,000억을. 이야. 이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. 그러니까 1조 헌금하는 건 일도 아니요. 내가 어디 그 소리 듣고, 아니, 내 10조를 해야 되는데. 10조 한다고 말이야. 거기다가 이충문 박사님이 현찰로 5,000만을 질르고 말이야. 김국성 교수님이 또 어제 1억을 또 질렀어, 현찰로. 이러시고 빵빵빵빵 질르고. 아니, 김학성 교수님이 참, 김학성 교수님. 김구성 선생님도 세상에 탈북자 돈 다 쓰는 것도 현찰 1,000만 원 가져오고 말이야. 아멘. 잠실에 있는 어떤 또 권사님은 말이야, 세상에 현찰 달러로, 일생 달러로 모아놨대. 달러로 모아놨는데, 현찰 달러로 모아놓은 거 20만 불을 가져왔어. 우리나라 돈은 지금 3억이야, 3억. 또 어떤 분은 지금 뭐 오늘도 또 막 가져온다고 난리 났어. 지구촌이 뒤집어지겠어. 우리 교회만 짓는 게 아니야. 기독청도 짓고, 그냥 청년 사업장도 다 하고 말이야. 저축은행도 인수하고 말이야.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10개 이상을 가동할 수 있다. 난 요즘 보면요, 마치 창세기 1장을 내가 지금 실감해 보냐.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뭐하라. 그리고요, 그리고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. 황순임 있잖아. 황순임 한동호 장로님이 어제 집을 12채 가져왔어요.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그동안에는 맨날 20년 동안 나한테 그래야 내 기가 다 바친다, 말만 바친다 그랬는데, 행동을 안 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. 12채도 이게 시작이네. 다음에도, 근데 한 가지, 이따 황순애는 나한테 뒤지도록 혼나야 돼. 왜냐하면 한동호 장로님 원래 딱 지금 집이 거의 100채가 있거든. 중에서 20채 문서를 다 골라놨는데, 얘가요 절반을 빼버렸다고. 왜 뺐냐 그랬더니, 한꺼번에 다 바치면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진다고. 제가요 내 교만할 것까지 염려를 다 하고 앉았어. 요 정도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도 뭐 지자체장들 이름 들먹였잖아요. 세 군데나 들먹이면서 기독종 부지를 죽이려 했다. 근데 PD수첩에서 밝혀냈잖아요. 그 지지자장들도 또 관련 공무원들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새빨간 거짓말이죠. 지금도 뭐 5,000억을 기업인이 하기로 했다? 그거 어떻게 믿어요? 기독종 헌금 2조가 미국에서 들어왔다.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.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냈었어요. 2조가 들었으면 통장 까라. 그럼 내가 공개 사과하고 입 다물겠다. 2조 안 들었으면 당신이 공개 사과해라.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데는 참 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참석하도록 선동을 하는 거죠. 시간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날 겁니다. 얼마나 이 거짓말이 심합니까? 이런데도 속아 넘어가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입니다.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전광훈의 실상을 다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도록
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.